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동참을 하고. 아니까 다시 물을게요. 왜 여사님이 정책 간담회에 있습니까? 참여를 하셨으니까 같이 있으시죠. 아, 그러신 말이 박사신데 언어나 명칭은 사실에 대해서 확정력을 갖고 인식에 대해서 규정력을 갖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네. 외란이라는 단어에서 왜가 비하입니까? 임진왜란 할 때 왜라는 단어 비하입니까? 외국이라는 표현은 옛날부터 오래 사용되었죠. 조선시대에는 당연히 비하어 아니었죠. 네. 왜라고 불렀죠. 임진왜란입니다. 자, 임진 빼고 왜란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불러요. 2024년 9월 26일 남원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 개관했습니다. 네. 청장님 거기 가셨죠? 네, 개관했습니다. 여기 보통 제가 이제 보도자료를 좀 살펴봤더니 연합뉴스 경향신문에 뭐 또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임진왜란 직후 일본군의 침입으로 다시 벌어진 전쟁인 정유재란,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는 표현이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PPT 띄워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막상 공식적인 팜플렛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임진, 전쟁, 정유, 전쟁. 이게 일반어인가요? 우리나라 자 명량, 한산, 노량 해서 3천만 관객이 넘어요. 임진왜란이라 그러지 어느 대한민국의 사람이 임진전쟁이란 표현을 씁니까? 정유전쟁이란 표현 씁니까? 청장님 이거 안 보셨어요? 가셔서? 그 예, 제가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니, 그 위에는 정유재단이라 나오는데요. 공식 팜플렛 제가 이거 찍어왔잖아요. 아니, 그 위에 정유재단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아마 요 밑에서 아니요. 임진 네. 정유재단이라고 제가 지금 이걸 만든 게 아니라 찍어왔다니까요. 24년 9월 2주밖에 안 됐어요. 이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이라는 곳 자체에 팜플렛을 이렇게 만들고 있고요. 심지어 임진전쟁, 정유전쟁 표현을 제가 알기로 2011년 역사교과서에 실리는 만에 논쟁이 매우 됐던 문제적 표현입니다. 단순 표현이 아니에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자 그 뒤에 이곳을 견학온 어린이들이 임진왜란이란 말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임진전쟁 입력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의사를 저는 굉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국제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국제전쟁 박람회 이런 것도 해서 국제전 임진왜란 란자 표현 아시죠? 박사 네, 받으셨으니까 네, 란은 네. 침략전을 의미합니다. 네. 이번에 넷플릭스에서 보여주는 이번에 부산영화제 개막작도 전 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임진왜란을. 네. 근데 전쟁이란 표현은 달라요. 쟁은 상호 아주 대등한 싸움을 갖고 맞습니다. 쟁이라고 합니다. 네. 자, 이거 굉장히 의도 있다고 보이고요. 자, 배포 엽서 보겠습니다. 포르투갈이 일본에 도착해서 이 조총을 넘긴 이거 우리 기념관이에요. 일본인들이 와서 기분 좋으라고 만들어 놓은 기념관이에요. 전 매우 불쾌하거든요. 네. 이 조총으로 인해서 임진왜란 때 전란이란 영화나 혹은 명량 한산 노량만 봐도 나요. 조총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희생됐습니까? 근데 이걸 한글로 배포를 하고 있어요. 이 상처 해집는 건가요? 일본인 집중 관광 구역 만들려는 건가요? 자, 제일 뒤에 넘어가 보면 문화재청장이 이곳에 참석한 거 나옵니다. PPT 넘겨보시면 가셨어요. 이거 안 보시고 뭐 했나요? 전란 전시 보면서 칭찬만 하고 오신 건가요? 이거 종감대까지 완전히 왜 그랬는지 사유도 네. 밝혀주시고 네. 이 전쟁이란 용어가 과연 중립적인 용어가 아니라 우리 역사를 훼손하고 그리고 아주 일본 측에 가까운 단어라는 거 분명한 사과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쭙겠어요. 이거는 네. 제가 정정해야 될 거라고 제가 동의한다고 보시는데요. 임진전쟁, 정유전쟁, 유국 당연히, 사람 말 아닙니까? 당연히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시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질문하겠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 내면 보통 보도자료 파일에 원문 파일 같이 붙이죠. 네. 그게 매우 일반적이죠. 네. 첨부되지 않은 경우는 매우 특이하다고 볼게요. 자, PPT 화면 보실 텐데 이거 문화재청장 당시에 했던 일이시니까 잘 아시죠? 2022년 4월 19일 자 가야금 명인인 국가무형문화재 이영희 명인이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에 기부 체납한 아주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승교육관 건립하겠다고 했던 예. 그 보도자료입니다. 자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화면 하단에 첨부 파일을 보면은 자세한 내용이 들어있는 다른 보도자료와 달리 요거는 이영희 명인 사진 한 장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좀 의심스러웠는데 조금 더 보겠습니다. 기념식 당일 언론 보도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냐면 완공 예상 시점이 2027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도자료에는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바로는 27년이다라고 언론에 실린 겁니다. 자, 이렇게 넘어갔던 일인데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전수교육관에서 가장 큰 문제 뭐였나요, 청장님? 그 전수교육관을 지을 수 있는 땅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땅 문제 제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해야만 이 일들이 진행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 네. 어디 소관입니까? 국토부 소관. 국토부 소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이 2022년 4월 19일 날 이렇게 기부 채납을 하셨지만 일이 진행이 안 돼요. 안타깝게도. 자, 그래서 2022년 8월 유산청이 국토부에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 범위 관련 자료 보내면서 협의 요청도 합니다. 네. 진척이 없습니다. 네. 전수 교육관 이후에 이걸로 오간 공문을 저희 못 발견했어요. 공문 없습니다. 이거 맞을 거예요. 자, 근데 하나 더 PPT 넘기면 갑자기 2024년 5월부터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엄청 바빠져요. 자, 먼저 5월 17일 국토부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요청을 해옵니다. 거꾸로. 그리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국가유산청이 오히려 국토부의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 재정하겠다는 계획을 청으로 내부 보고합니다. 갑자기 속력이 엄청나게 붙거든요. 자, 그리고 6월 8일에는 5월 22일에 내부 보고한 이 규정을 재정하겠다라고 행정 예고도 됩니다. 전부 다 8월 1일 같은 날에 이제 국가유산청과 국토부가 각각 규정 개정하고 자, 시행령도 개정을 했는데 그런데 청장님, 2023년 4월 4일에 청와대 상춘제에서 어떤 행사 있었나요? 청장님 참여하셨죠? 예, 기능 예능 중에서 이제 먼저 그 예능 보유자들 먼저 국가무형문화재 전통공연예술 분야 예. 보유자 이수자 전수생 간담회 있었습니다. 20명과 오찬했죠. 자, 이 자리에 이영희 명인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네. 가야금 명인. 자, 이거는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참 진행이 잘 되는데 어때요? 이렇게 이영희 명인이 참석했고 2,500평에 달하는 기부 체납이 1년 내내 답보하다가 이 오찬 이후로 아주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시행령도 개정이 속전속결로 되고 가히 영화 홍반장처럼 김건희 반장 아닌가 싶습니다. 김반장인가 싶은데 자 김건희 여사가 나타나기만 하면 저희 지난번 질의 때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참석자들이 승진을 하기도 하고 민원이 순식간에 해결이 됩니다. 자 하지만 김건희 여사는 사실상 민간인에 해당하죠. 민간인에 해당하는데 공정한 과정과 절차를 저한테 설득을 좀 시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 국토부도 움직인 거고요. 문화재청에 답보한 상황을 이영희 명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해도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공적 프로세스가 입증시켜주면 네. 네. 강유정 의장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아까처럼 1분 더 드릴 테니까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보충 질의 1분 드릴게요. 네. 이 특혜 의혹과 국정 의혹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저를 설득해 주시면 됩니다. 입증해 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 보도자료를 수정하거나 혹은 선택적으로 삭제 의혹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주시고 시행령 개정 과정에 있어서 국토부와 협의한 내역 전체 의원실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종갑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담백 간단히 드리고 이거 그냥 저한테 자료 보내주시면 저희가 볼게요. 그래도 설명을 좀 드리고 보내드리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보내주세요. 네. 그 아까 말씀하신 그 기능 예능 보유자 간담회는 저희가 그 당시에 상춘제를 포함한 청와대 건영을 전부 관리하던 곳이 이제 문화재청 당시였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장소라든가 이런 게 하고 아니요. 하던, 그 만남 이후에 모든 게 일사천리 됐으니까 저한테 그런, 제가 요구한 국토부와의 협의 내역 전체를 보여주시면 저희들한테도 계속 민원을 넣으신 상황이에요. 그게 넣으신 상황이에요. 계속 저희는 협의를 했고 매일 민원을 넣었습니까? 매일. 누가요? 그 이영희 보유자께서 우리한테 그걸 저한테 해결을 해달라 또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달라 아니 저한테 얘기를 했대요. 이영희 보유자가 저를 면담 때도 그걸 하셨고 그리고 계속 이것을 우리가 이 수정 구에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그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문화재청의 당시에 큰 현안 사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그게 됨으로 해서 네.
증명이 되시게 이해가 되시면 우리 다행이겠습니다. 청장님 충분히 정리하셔서 예. 오후에 우리 강윤정 의원님 다시 말씀 주실 때 다시 답변 주시고 자료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정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질의 앞서 이 문제와 관련해 원래 한 분 더 오실 예정이었습니다만 건강상의 이유로 오지 못하셔서 김영임 명창께서 작성한 글을 지금 위원장께 드렸고 아마 곧 그 위원석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이따 좀 봐주시면 될 듯 하고요. 자, 이제 질의에 앞서서 조금 낯선 개념인데요. 경기민요에 새 유파가 있습니다. 이 유파의 특색을 좀 들어보시라고 제가 듣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요 세 부분이 다 같은 부분이에요. 근데 유파에 따라서 다 다른 곡처럼 아마 들리셨을 겁니다. 저도 다르게 들리거든요. 자, 이제 이렇게 들었고요. 김장숭 참고인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참고인 김장숭 선생님께서는 경기민요 전승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지난해 국가문화유산 이수 심사에서 그런데 보유자로 지정을 되지 못했어요. 새 유파 중 한 유파에 속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997년 안빛지 보유자가 돌아가신 후에 문화재청은 후계 보유자 선정을 위해서 안빛지 선생 제자인 이춘희, 김혜란, 이호연 세 명의 전승 교육사만을 대상으로 인정조사를 실시하였고 그중에 이춘희 전승 교육사가 보유자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경기민요 보유자 인정조사 때는 류파와 계보를 완전히 무시하고 통합, 암실 심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또 당시 문화재관리국의 정책으로 보유자별로 각자 네 곡씩 보유곡을 정해서 전승되던 경기민요의 전승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큰 문제입니다. 제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세 개의 유파가 있지만 하나의 유파만 남고 나머지 두 개의 유파가 맥이 끊겼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이런 판단에 좀 배경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국가유산청에서는 기존의 문화재 체계에서 유네스코의 유산 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일어난 것 같다고 답변했으나 사실 2009년 국가유산청이 한국국악학회에 의뢰한 중요 무형 문화재 개인 종목 음악 분야에서 전승 활성화 학술 연구 용역이 가장 주요한 근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화면 좀 띄워주세요. 학술 연구 중에 이제 경기민요 부분을 맡았던 작성자가 김영훈 전 국립국악원장입니다. 그 이분이 사실은 연구 용역도 맡아서 했습니다. 지금 참고인 말씀은 뭐냐면 김영훈 교수가 경기민요 파트를 연구를 했고 이분이 또 국가문화유산 경기민요 지정 맡았던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의 위원장 그러니까 용역 연구를 맡았던 분이 전통예능분과의 위원장도 맡은 거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또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시행령 5조를 보자면 1항 3호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재척 사유에 해당하는 그 심사위원이 자신의 연구 결과에 맞춘 결과를 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5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유산청장이 그 위원 해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나 저로 자료 다시 보여주시는데요. 이해충돌방지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기피, 회피, 제척 현황을 좀 보자면
굉장히 많은 사례에서 용역이나 이렇게 용역 수행을 하게 되면 위원으로서는 제척이 되는 경우가 꽤 많았는데 김영훈 전 원장 같은 경우는 이를 피해가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지금 김영민 선생님이나 김장순 선생님의 이의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지정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 논란을 다룬 기사들인데요.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조차도. 그렇다면 뭔가 시스템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참고인 무형문화 유산, 무형유산 보유자로서 지정되지 않는다면 이 명맥이 끊기는 것 외에도 어떤 좀 피해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보유자가 없는 유판은 신규 전승자의 모집부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안 그래도 전통예술은 학생 모집이 어려운 현실인데 보유자가 없는 계보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 현행 무형유산의 지원은 대부분이 보유자와 보유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수학하던 이은주 선생님의 문화의 이수자들도 2023년 보유자 인정 이후 보유자가 있는 곳으로 많이들 떠나갔습니다. 또한 보유자로 지정되는 것은 전승 교육사를 배출하고 후계를 양성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는 전승 교육사가 전수 교육 권한에 있어 이수자를 배출할 수 있다지만 보유자나 전승 교육사를 배출할 수 없는 이은주 류파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좀 보존해야 하는데 실례지만 선생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57년생. 네. 그리고 김영임 선생님도 이제 이르니 네네. 넘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제자의 명맥이 끊긴다면 말 그대로 이 유파가 사라질 수도 있는데요. 청장님. 네. 무형유산이 사람이 사람을 대상으로 아무래도 심의를 하다 보니 네. 제척 사유가 매우 엄격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는데 네. 이 건은 무형유산 보존법 시행령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서도 청장이 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 좀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이루어졌고 많은 분들의 또 명예가 실추된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 먼저 김장순 참고인의 말씀을 혹시 마지막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좀 들어보고 나머지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네. 네. 초대 보유자 체제 이후 평화롭던 경기민의 종목이 이렇게 다툼이 지속되고 국정감사에까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뿌리가 뽑혀 하루하루 말라 죽어가고 있는 이은주 6개월 유파 전승자들의 절박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유자가 없이 10년 이상 방치된 두 류파입니다. 국가유산청의 존재의 이유는 전승자의 고충과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루빨리 보유자 충원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국가무형유산의 다양성을 크게 훼손하는 중요 무형문화재 개인 종목 음악 분야 전승 활성화 학술 연구 용역은 반드시 폐기해 주시기를 청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알기로도 경기민요, 서도민요 이렇게 크게 민요는 두 파트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 청장께서 조금 더 전수조사도 해주시고 또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서 종합감사일 전까지 좀 대책에 대한 마련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방지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제가 좀 따져 묻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인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답변 보충드릴까요? 네. 경기민요 보유자 지난번 작년에 인정 관련 저희들도 그 어려움과 고충 그리고 우리 김장순 선생님 나오셔서 하신 거 잘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말씀드리면 그 김용훈 그 위원장의 제척 사유는 제가 법률 자문 내용의 결과 법무법인과 정무법인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그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딱 차제로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위원과 위원장 그리고 전문위원이 역할이 따르기 때문에 전문위원들이 조사한 결과를 위원들이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전문위원 그 점수 결과를 갖고 그냥 심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중복되거나 전혀 거기에
개입될 여지는 없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경기민요가 네 곡씩 전승 6파가 있고 보제 인정한다는 건 사실은 1975년에 경기 12작가를 전곡 전승 대상 지정한 이후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불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빠른 시간 내에 다양성 강화를 위해서 한번 추후한 검토를 저희가 네, 저도 하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법률 검토 저도 살펴봤는데 뭐 10개 중에 경기민요는 김영근 교수가 단독으로 수행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만 맡았다라는 건 이 경기민요 부분에 관해서는 상당히 절대적이라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또 이런 방식으로 2012년에도 한번 이의제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끊임없이 이의제기가 나온다는 건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청장님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그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유파가 있지 않습니까? 유파를 인정하는 종목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김장순 저 선생님 나와 계시듯이 뭐 이 저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가지고 그렇죠. 예, 예. 있는데 저희들이 인정을 안 했을. 예. 예, 근데 이 다양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인정을 하게 되면은 무슨 뭐 예산이 떠든다거나 무슨 뭐 어디 법령을 위반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인정하지 않은 걸 다시 인정으로 바꿨을 때 다시 다른 쪽 종목 쪽에서도 인정을 요구하거나 또 별도의 그 조사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한 거에서 유지를 해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좀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든 이게 다양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 좀 연이어서 묻겠습니다. PPT 띄워주시죠. 네. 아까 연주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저 연주자 기숙희 이수자. 네, 맞습니다. 이수자 맞습니다. 네, 네. 기숙희 이수자는 누구 제자입니까? 제가 알고 있기는 이영희 본부장. 네. 아까 그 네. 논란이 됐던 이영희 명인의 명인의 제자입니다. 네, 자, 그런데 만약에 저 공연이 공연에 대한 대가가 없었다면 그리고 그 이후에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바로 개정되는 민원이 해결이 잘 됐다면 아까 잠깐 말씀하시던 중에 청장님 그 민원 제가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청탁금지법 위반 아닌가요? 아, 그 민원이라는... 민원을 받았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어도 아니, 글쎄요. 민원이라고 표현하라고는 제가 죄송한데요. 늘 네. 그쪽에서 이제 다시 말해서 문화유산과 이런 건 다 그런 개발 제한국에서 다 해당이 되는데 아 그런데 22년부터 아무런 미동도 없었고 22년부터 계속 요구를 저희가 했는데 요구를 했는데 요구에 네. 대한 증거를 제가 못 찾았다니까 제가 보내달라고 했더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후까지 준다고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까지로 다시 정정하셨더라고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에 뭐라고 하셨냐면 정책간담회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네. 정책간담회 여사님이 왜 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러한 정책 간담회 네. 대통령 아내인 김건희 영부인이 정책 간담회라고 지금 말씀하신데 왜 옵니까? 참여해서 그 제 남편이 그럼 제가 여기 대신에 와서 아니, 정책 간담회 하는데 오면 와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정책 간담회 아까 오찬이 아니라 정책 간담회라는 표현을 청장께서 쓰셨어요. 제가 쓴 게 아니라 그게 여러 말이 가지, 됩니까? 예능 보유자들의 그 상황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자, 아니나 네. 다를까 주요 발언 내용을 봤더니 네. 자, 뭐 박근혜 정부 때 사라진 의료보험과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보유자에게 다시 받을 수 있게 배려해 주시길 이게 영부인이 오찬을 하면서 담화를 나누고 이게 아니라 정책을 진짜 뭐 서로 얘기를 나누네요. 그리고 기숙희 씨는 이수자들의 전통 공연에 대한 기획 및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왜 여사님한테 전달하냐고요? 제가 옆에 같이 있었으니까 저도 옆에서 이제 동참을 하고 아니까 다시 물을게요. 왜 여사님이 정책 간담회에 있습니까? 참여를 하셨으니까 같이 있으시죠.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오전 질의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토부 시행령 개정 청탁을 청장이 받았어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고요. 그 청탁이란 표현을 아까 제가 받았어요라고 했고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는 재능 기부. 아, 지불하지 않아요. 재능 기부를 아니요. 네. 자, 제가 청탁금지법을 찾아봤더니 공연 스포츠 문화 관람권도 선물에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함부로. 게다가 아까 저 제가 모신 분 나왔잖아요. 이 무형 유산에 이수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절절하게 국회 와서 호소할 정도인데 이분 이수자세요. 네. 그분의 공연이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 않고요. 자, 일종의 향응 제공으로까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의혹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심지어 기본 계획 용역 업체는 국토부 장관이었던 제주도는 국토부 장관 원희룡 장관과 매우 연관이 있는데 제주도 소재의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에서 또 수주를 했어요. 이건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게 의혹의 연속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민간인이 김건희 씨가, 김건희 영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민간인이 국부를 움직였다면 국정개입이고 대통령 권한에 기대어 이 청탁을 들어줘서 국토부의 시행령을 바꿀 것을 요구해서 일사천리로 바꿨다면 이건 국정 개입입니다. 둘 다 걸립니다.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다 청장님이 대답하던 와중에 나왔던 질문들이에요. 답들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네. 자, 또 뭐 무슨 얘기하시려고 지금 두 개가 걸린다니까 민간인이 국토부를 움직였던 국정 개입이고 대통령 권한에 기대서 청탁을 들어줬으면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제가 민간인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국토부에서 늘 저희들이 보내고 협의했던 내용 중을 어느 시점에 대해서 그게 허락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아니요. 못 찾았다니까요. 못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중에 오강과 보내달 때 네. 오후에까지 보내준다고 확신하시더니 갑자기 다음 주 수요일까지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기다려보겠습니다. 하지만 네. 네. 굉장히 의혹이